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록입니다. 박 앵커, 네. 우리가 이제 새벽에 출근하면 컴퓨터를 켜면서 항상 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매일 반복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말씀하시는 커피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거, 네. 커피 타는 거. 뭔가 아침에 그걸 해야 하루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정신이 좀 깨지는 느낌, 잠도 깨는 느낌, 또 그런 느낌이 들고 네. 그걸 깜빡하고 안 하는 날이면 하루 종일 힘이 없는 듯한 그런 착각까지 들게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어떤 루틴이나 습관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면서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생기면 사실 바꾸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저희의 커피에 대한 집착을 보면서 투자 습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투자 습관 잘못 들여서 매일 우리가 불나방 소리 들으면서 급등주에 뛰어들거나 막 떨어지는데 아닐 것 같은데 팔지도 못한다거나 이런 미련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을 봐도 5% 수익 보고 계속 파시는 분들은 그 이상 가면 못 견디 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큰 수익을 못 가져갈 때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는 팔아야 되는데 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좀 투자 습관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많은 전략들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투자 뉴스 7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미국의 4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간 실업지표가 강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3% 오르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82%, 0.37%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대다수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여전히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과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일 테이퍼링을 논의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부분재개 셋째 날인 어제 양시장에서 8,279억 원의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외국인은 7,415억 원 규모의 공매도를 던졌고 종목별로는 코스피에서 셀트리온, 코스닥에서는 시젠의 공매도 거래가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에 대한 R&D와 또 신설 투자, 시설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합니다. 신성장, 원천 기술 R&D에 30%까지 지원하는 이 반도체 관련 세액 공제를 늘려서 핵심 기술 확보 및 양산 시설 확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연준 위원들은 연준 위원대로 또 시장 달래기 위해서 우리 테이퍼링은 안 할 거야 라는 말들이 연이어서 요즘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어디서 하려는 움직임이 있나라는 또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계시니까요. 네. 잘 지켜봐야 되는 지표이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투자 뉴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3월보다 26%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여행 및 교통 서비스가 9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44조 6천억 원을 넘기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CJ E&M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36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콘텐츠 성공에 따른 TV 광고 매출의 증가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더티빙 등 이 디지털 매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규모 적자 이후 연달아 터진 감자와 증자 발표에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내년까지 지속될 적자와 주주가치 희석 등을 우려하며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 뉴스 7 살펴봤고요. 이 중에서 조금 더 파볼 만한 이슈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업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하는데요. 네. 투자 뉴스 7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반도체 R&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기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 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반도체 장비 얘기 한번 해볼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물론 뭐 세액 공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각국 그리고 각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늘리고 있고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인 곳에서 각 현지에 공장을 세우라는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국 정부의 거의 사실상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네.
어쨌거나 공장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각 현지에. 지금 주요 기업들의 투자,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봤을 때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만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국내 평택 EUV 파운드리 라인 구축에도 올해 35조 원 이상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한 50조 원까지 얘기가 나오죠. 도합 올해만 한 70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 향후 3년 동안에 1000억 달러 112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정말 영업이익 나오는 대로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미국 공장도 한 개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6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예, 6개까지 더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 올해만 31조 원의 설비 투자, 영업이익 더 나온 게 31조 원이거든요. 이거 그냥 바로 올인. 인텔 같은 경우에도 200억 달러, 22조 원 규모의 신설 투자하기로 네. 했는데 인텔이야 그 파운드리 우리 뛰어들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역시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 이건 정말 만약인데 네.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혹여 잘 안 간다 하더라도 장비들은 계속 필요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무조건 지으면 일단 드론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사 장비, 부품 장비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과연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투자 이슈 있을 때 흔히 오싹주라고 해서 후공정 네. 종목들 주목하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거 좀 잘 체크해보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전략도 궁금해집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내놨잖아요. CJ E&M 다 빈센조 까사노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예.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안 보셨죠? 네,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셔가지고 네. 이 빈센조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고요. 또 예능에서는 윤스테이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랬죠. 이런 화제성 콘텐츠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광고 매출이 증가를 보이면서 실적에 힘을 실어줬고요. 또 2분기에는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기대할 하는 작품들이 연달아 나오는 것만으로도 실적 기대가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실적 리뷰를 살짝 해보면 1분기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살짝 줄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168% 증가였습니다. 세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미디어 사업부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미디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83% 증가했습니다. 티빙 유료 가입자가 30% 정도 늘었고요. 커머스는 이제 2분기에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 사업을 훨씬 더 강화한다라는 소식 들리고 있고요. 영화 부분은 1분기에 손실이었으나 이제 극장이나 OTT 동시 개봉을 하면서 조금 유연화된 전략을 취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소식 등이 전달이 되면서 긍정의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요. 하나금융에서는 증권가 의견을 냈는데요. 발빠르게 목표가 21만 원. 이렇게 바로 좋을 거면서 왜 그랬나요? 라는 타이틀로 냈습니다. 네. 이 말이 지난 4분기 실적 낼 때 실적이 괜찮았는데 올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네. 겁니다. 2분기 연속해서 걱정거리를 증명했다. 제작비 잘 통제되고 있고 TV 광고 회복됐고 컨텐츠 흥행했고 디지털 부분 고성장하고 있어서 기대해도 좋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CJ E&M 혹시 이 앞장으로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왜 배치를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송중기님 분명히 굉장히 흐릿하게 사진을 뒤에 이렇게 초를 했는데 저보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입니까? 정말 놀랐던 게 네. 동갑이에요. 85년생이고 송중기 오라버니께서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생일이 번째. 하루 차인데 자, 아 현타오네요. 네. 예, 두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시는 제 옆에다가는 예, 배우 사진 이쪽으로 배치할게요. 예,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넘쳐나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보다가 한 가지 지표가 나왔는데요. 1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1%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1분기 기준으로는 규모 자체로 봤을 때 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네. 해요. 그리고 월별로도 나왔는데 3월에 특히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여행과 교통 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93%가 증가했다고 해요. 음식료 업종은 여전히 약간 상승률이 낮거든요. 네. 오히려 떨어진 곳도 있고요. 그런데도 여행과 교통 서비스는 93% 증가했다는 점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뉴스를 더 전해드리면 중국의 그 3대 연휴 중에 하나인 노동절 같은 경우에 1일부터 5일까지 인구 16%가요. 20조 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여긴 참 금액대도 다르네요. 인구 16%라고 하니까 별로 느낌 안 오실 텐데 네. 2억 3천만 명이 20조 원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그러면 전자결제? 여기? 그러면 여행 관련주? 여기? 중국 소비주? 아, 뭐 오늘 이철희 대표님 바쁘시겠네요. 네,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골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표도 보시면 지금 약간 2월 같은 경우에는 일수도 적으니까 네. 약간 주춤하긴 했었는데 이후로 다시 한번 최고치 올라가는 모습이거든요. 이 흐름들만 계속 이어진다면 글쎄요. 이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 번째 이슈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억눌려있던 분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터져나올 때 어느 정도로 크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게 뭐 여행이나 보복 소비 관련한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선점할 수 있을지 조금 이른 것인지 이런 걸 좀 두드려보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종목별 투자 전략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에서부터 중국 관련주, 여행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거나 어떤 증설이나 공장 추가 소식들은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장비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많이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그 최근 한 2주? 뭐 길게 본다면 4월부터 보신다면 IT 관련된 업종들이 썩 주가 승률이 좋지는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시도 다시 뭐 3,200포인트대를 갔었고 이제 코스닥도 1,000포인트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본다면 그렇게 주가가 고점 갱신 못했거든요. 예.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간주가 올랐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IT 장비주, 뭐 반도체든 뭐 디스플레이든 뭐 장비 화학 뭐 이러한 그 소부장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또 급락세가 좀 나와줬죠.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흐름 자체가 뭐 어저께도 이제 다행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반등에 성공하게 했는데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제 불안감이 4월 한 중순 이후에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러한 것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대표적인 IT 업체의 상승을 제한시켰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장비주들,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V자 반등을 할지 여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신다라면 어제 갑자기 뉴스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이러한 얘기들이 3월달, 2월달부터 계속 나왔던 뉴스들이고 네. 그것을 어떤 기대 삼아, 꿈 삼아 장비 부품주들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계속 진행될 것이지만 이미 주가에 좀 선반이 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하락이 나와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아직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나온 것이 여기서 끝났다 바로 V자로 갈지 아니면 횡보세로 주고 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최소한 다음 주 중반까지 좀 지켜보고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 신호를 우리가 좀 기다려볼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반등까지 확인을 했다고 했을 때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테크윙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불량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이든
삼성뿐이 아니라 뭐 하이닉스든 뭐 여러 매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테크인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니셈이라든지 코미코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다.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이 장비주 소재 부품주들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을 다 전망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고르게 좀 비슷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회사 하나만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이 세 개의 기업이 조금 더 그래도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테크인과 유니셈, 코미코까지 관심 있게 본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흐름들 다음 주 그 후반까지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저희가 앞에서 뭐 저도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네. 많이 느꼈던 예. 송중기 씨와 윤여정 씨가 다한 CJ ENM 공부도록 할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의견? 뭐 항상 CJ ENM은 기대감이 높았던 네. 뭐 업종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그때 시황에 따라서 좀 막 가지 못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 사업이 안 좋거나 했을 때 또 주가가 억눌리고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올 1분기 930억대 최대 수익을 보여줬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1분기 때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것이 마페나 빈센조도 있고요. 하지만 뭐 또 경이로운 소문이든 여러 가지 작품들이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맞아요. 좋은 시청률을 보여줬고 앞으로 뭐 이제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지금 반영이 예정되고 있는 작품들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미 앞에 성공했었던 작품들이 시즌제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예능 콘텐츠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CJ ENM의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엄밀히 따지면은 뭐 미국의 넷플릭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CJ ENM 같은 경우 벌써 한 20년 전부터 네. 이 케이블 시장 쪽에서 보신다라면 거의 뭐 장악을 하고 있었죠. 여러 채널들을 다변화하면서 음식이든 음악이든 뭐 영화든 뭐 드라마든 그래서 이러한 것의 강점이 이제 OTT 서비스가 활발하게 되면서 한국판 뭐 넷플릭스다 뭐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매출로 잡히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티빙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확인됐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더 주가 상승 가능하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17만 원대의 목표 약간의 그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 16만 5천에서 17만 정도 목표가를 잡아놨지만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16만 5천 원으로 얘기를 해줬지만 그 17만 원 저항 구간만 뚫을 수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살펴봤고요. 세 번째 앞서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과 관련된 표들과 그리고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전자결제일 네. 수도 있고 아니면 여행 관련주일 수도 있고 중국 소비주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좀 이번 뉴스나 지표에 대해서는 좀 투자 아이디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그동안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소비주 관련해서 뭐 의류주든 네. 혹은 뭐 화장품이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시황은 비슷합니다. 어찌되었든 백신 접종이 많아지고 또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1분기 때 다 확인이 되었죠. 이제 지난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확장 국면으로 돌아섰다는 걸 확인되다 보니까 소비주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온라인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자결제들의 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발생을 하면서 중장년층의 어떤 그 온라인 매출 성향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전자결제주들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뭐 NH 한국 사이버 결제 본다라면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20, 3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의 추가적인 반등을 좀 제한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좀 아직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좀 많이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쿠팡이 상반기에 좀 상장을 하면서 약간 이커머스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때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매물 부담감을 좀 해소를 좀 못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중립적인 시각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주들은 계속 시황은 비슷합니다.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의류주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그 다만 이제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 좀 보신다라면 이게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 네. 뭐 미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라인업이 그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본다라면 꼭 소비가 우리가 실생활 소비라는 것도 있지만 의료 소비도 이제는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정체됐던 것이 좀 또 네. 활발히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행주들도 뭐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텔신라 같은 경우 아직은 뭐 여행이 활발화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미리 여행이나 면세점 소비는 그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호텔신라라든지 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유입이 된다라면 그런 카지노 매출 같은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미용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또 얘기를 해주셨고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강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파라다이스는 진짜 오랜만에 또 얘기를 추천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 하반기까지의 흐름들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들 이렇게 살펴봤고요. 코너 속의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의스픽인데요.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상사 얘기 네. 준비하셨어요? 뭐 지금 솔직히 어저께도 보신다면 다 좋았어요. 근데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어저께도 많이 올랐던 섹터가 본다라면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자원 그러니까 뭐 그 인플레이 관련된 뭐 철강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올랐고 뭐 정유 뭐 업체들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엔 인플레이 시대가 간다라면 종합상사가 또 빠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상사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그동안 언급이 좀 덜했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사별로 보신다라면 좀 중복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상사별로 좀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 따로 있다 보니까 네. 그러한 것들도 저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그룹사별의 신사업이라든지 구조조정이 잘 마무리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LG상사 같은 경우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LX그룹으로 이제 재편이 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뭐 트레이딩 사업이라든지 뭐 팜 모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약간 석탄 관련해서 약간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석탄 사업 나쁘지 않았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2차 전지 니켈 쪽으로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상사 주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미얀마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네. 저는 이건 금방 해소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실적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좀 마음은 아프지만. 돈을 그리고 많이 벌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이것이 주가를 크게 훼손할 만한 노이즈는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강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이런 미얀마 사태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라면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삼성물산도 화학 소재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삼성물산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꼭 상사만 가지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물산도 그 뭐냐 그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지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상사 관련해가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면 뭐 LG 상사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또 종합 상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근데 역대 최대
뭐 그다음에 영업이익 세 자릿수 급증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네. 요즘에는 다들 이렇게 나오니까 좀 무뎌져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딱 하나만 이제 골라본다면 이거는 약간 뉘앙스에서 탈락한 것 네. 같고 두 개 중에서는 상사 가운데 꼽으라면 어떤 솔직히 거 지금 분위기는 LG 상사가 더 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 큰 적자가 예상되는데 오히려 흑자를 보여줬고 지금 1분기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상사가 탑픽 종목은 맞는데 저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금 매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격 때문에?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가 조금 안정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뭐 기업이라는 것은 또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저는 뭐 약간 저평가된 인식이 있다라면 충분히 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LG 상사도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매수 버튼을 누르겠다면 오히려 포스코 인터 쪽으로 기울겠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격대의 위치 확인까지 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